다음 소식입니다. 올 3분기까지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플러스 부정석 기자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누적 수출액은 7억 8,7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와 전기업종 수출액이 전년보다 26% 감소한 반면 정밀기기와 섬유봉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8%와 44.3%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고용 창출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 증가도가 높지만 경남은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규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선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경남 창업 보육 대전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창업 관련 특강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전시, 창업 성공 사례 소개 등으로 꾸며집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